메달 드로 여겨졌지만 오늘 첫날 경기에서 모두 금메달 획득에 실패했습니다. 목표로 했던 금메달 최대 8개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이승철 기자입니다. 태권도 여자 53kg급의 윤정현이 유일하게 결승에 올랐습니다. 상대는 올해 아시아 선수권 결승에서 제압했던 타이완 선수였습니다. 다시 만난 경기에서 윤정현은 오히려 수세에 몰렸습니다. 머리 공격에 석점을 허용했고 제대로 된 공격을 펼쳐보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경기를 마쳤습니다. 윤정현은 타이완 선수의 4대1로 져 은메달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아, 여기까지 와서 응원했는데 너무너무 미안하고 다음에는 1등하는 모습 보여주겠습니다. 남자 74kg급의 송영건과 남자 87kg급의 신영래는 동메달에 머물렀습니다. 저희 선수들이 이제 부담도 많이 가고 또 이제 여러 가지 국내에서 하다 보니까 부담스럽고 그런 부분을 좀 이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홈 2점도 살리지 못했고 더 이상 금메달 밖도 아니었습니다. 한국 태권도는 첫날 경기에서 노골드의 충격에 빠졌습니다. 대표팀은 내일 세계선수권 우승자인 김소희와 조철호를 앞세워 명예회복에 나섭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그동안 아시안게임에서 메달을 한 번도 따지 못한 몰디브가 이번 인천에서도 메달을 따는데 실패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래도 행복만큼은 금메달을 딴 것 못지 않았습니다. 이주형 기자입니다. 몰디브와 일본의 여자 핸드볼. 79대0. 졌지만 행복한 얼굴들입니다. 10대0. 13대0. 인도에겐 15골을 내줬습니다. 결국 38대0. 그래도 언젠간 골을 넣을 수 있을 겁니다. Hopefully we will try our best to win again next. 수영 400m에서 모든 선수가 들어오고 한참 뒤 꼬마 선수가 들어옵니다. 3분 51초의 순양보다 1분 46초 느린 기록으로 꼴찌입니다. 수영장이 없어 바다에서 연습을 해온 13살 소년 무발. 지금은 꼴찌지만 언젠간 몰디브에 메달을 안겨줄 겁니다. This is my first tournament and it is a very good, to get this opportunity I feel excited. 아시안게임에서 한 번도 메달을 따지 못했던 몰디브. 이번 역시 빈손으로 짐을 싸야 했습니다. I'm happy. You know, we have a very big contingent. I think we did quite well. And we had a very good experience here. We had good fun. We had enjoyed. We had good people like all the volunteers here. And we enjoyed the game. 만년 꼴찌지만 희망을 잃지 않는 몰디브. 아시안게임의 진정한 승자는 KBS 뉴스 이주인입니다.